네,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.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. 자,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, 받고 또 받고 인심 좋은 수술비라고 합니다. 이번 시간은요, 안미정 전문가님 모셨어요. 어서 네, 오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전문가님, 네. 요즘같이 좀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에요. 받고 또 받고, 뭐 네. 주고 또 주고 그쵸. 인심이 좋다고 하니까 좀 푸근한 느낌이 들거든요. 네. 수술비가 그런가 봐요. 네, 맞습니다. 저는 식당을 가도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반찬 다 먹고 좀 리필 좀 원하는데 좀 야박하게 좀 거절하는 데도 있잖아요. 그런데 인심 좋게 후하게 이렇게 계속 주면 너무 좋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도 한국인들이 인심이 그쵸, 후하다고, 그래도 맞아요. 뭐 김치라든가 네. 단무지라든가 이렇게 알아서 좀 주시면은 예. 괜히 또 찾아가게 예, 되더라고요. 정이 막 느껴지고. 근데 제가 여기에 비유하는 게 수술비가 꼭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,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을 그 보험 종류별로 만족도가 어떤지 순위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. 근데 이게 보시면, 종신보험이 3입니다. 종신보험은 사실상 100%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죠. 누구나 다. 100%. 그쵸.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니까. 아, 예. 그렇죠. 그런데 의외로 3위예요. 이유가 뭘까요? 아무래도 살아있을 때 그쵸. 잘 보장받고 싶어서요. 내가 돈은 다 냈는데 실제로 내가 죽어서 그 혜택은 가족들한테 가니까 가입하신 분들이 좋은 거는 알지만 스스로 만족도는 좀 떨어지세요. 그 그쵸? 부분에서. 그리고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진단비입니다. 예, 오. 진단비는 뭐암 그다음에 혈관 질환에 대한 뭐 뇌와 심장에 관해서 워낙에 이 고가의 치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불안하시니까 좀 진단비를 들어 놓으시는데 만약에 진단비를 다 가입을 해 놓으셨는데 내가 암이나 뇌 그다음에 심장이 심장. 건강해요.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보험금을 받지를 못했어요. 그러면은 그것도 아 이거 괜히 내가 여태까지 돈 낭비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. 그쵸. 뭐, 아프지 않은 게 가장 좋긴 그쵸. 한데, 내가 맞아요. 만약에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, 네. 못 받으면 괜히 가입했나? 그쵸. 이럴 이거를 것 같아요.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보면은 진단비가 2위고 1위가 바로 수술비입니다. 수술비는 앞서서도 맹 전문가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질병의장애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고 여러 부위를 보장해주잖아요. 수술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꼭큰 병이 걸렸을 때도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만 뭐 생활질환, 만성질환에서도 왜 작은 병들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런 데서부터 큰 병까지 모두 다 수술비로서 이걸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로 봤을 땐 단연코 수술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그러네요. 진단비가 1위일 줄 알았는데 네. 1위를 이제 차지한 게 수술비였습니다. 예. 확실히 만족도가 높은 걸 보니까 많이 받는다. 많이 그쵸. 받는다는 건 그만큼 수술을 많이 많이 하시나 봐요. 한다. 그쵸.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연령별로 수술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요. 뭐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뭐 80세까지도 보면은 수술은 누구나 다 하고 있으세요. 그런데 이제 그 분포도를 보면 특히 50대, 60대, 70대에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30대에도 많은데 30대에는 뭐 맹장이라든가 치액 수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 수술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50대에서부터는 거의 이거는 뭐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백내장 수술, 관절염 수술, 그리고 혈관 질환 때문에 뭐 수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이래서 이게 이제 50대 이후부터는 수술의 어떤 그 건수도 많고 또 수술하실 때마다 어떤 비용적인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경제 활동이 아무래도 막 왕성할 때보다는 조금 경제력이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수술비로서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받아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죠.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어떤 걸까요? 가장 많이 하는 거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. 1위는 백내장 수술입니다. 아, 그 나이 드시면 다 하시더라고요. 이게 지금 저도 살짝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유, 있는데, 벌써요. 그런가요? 근데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고요. 또 이제 치액 수술도 많으시고, 그 다음에 뭐 제왕절개 수술, 그 다음에 스텐트 삽입술이 많은데,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혹시 백내장 진단비라고 들어보셨나요? 백내장은 진단비는 저한 번도 안 아니면 뭐 들어봤어요. 치액 진단비.
못 들어보셨죠? 정말 낯선데요. 그렇죠. 네. 근데 지금 보면 1위에서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네. 이 중에 8위에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. 아.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에는 이제 혈관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여기에서 이 많은 수술 10가지 수술 중에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스텐트 삽입술, 즉 혈관 진단비만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비에서 부분이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거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술비가 굉장히 작은 수술에서부터 큰 수술까지 꽉 채워져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. 특히나 요즘 좀 많이 하는 네. 뭐 수술이 있을까요? 앞서서 그 말씀드린 그 순위에서도 보면 많이 증가하는 게 내시경 경피접 담도 수술이에요. 네. 그리고 백내장 수술, 스텐트 삽입술이 증가 순위를 봤을 때 1, 2,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거는 왠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술은 네. 네. 엄청 막 피가 나고 그쵸. 큰 수술인데 네. 이런 수술들은 저는 시술 같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주변, 쳐주는 거예요? 네, 다 해줍니다. 오. 그리고 뭐 주변에서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네. 그 백내장 수술들 보면은 거의 이제 노안이 오고 노화 현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뭐 어디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네.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시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도 혈관이 약해지면서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좁혔을 때 또 수술을 하시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관절염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. 근데 이러한 부분도 뭐 백내장 수술하실 때도 1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관절염 수술도 1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뭐 혈관 수술 같은 경우 1000만 원까지도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수술비 보험입니다. 아, 왜 인심 좋다고 네.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면은 뭐 이 말씀 주신 거를 받고 또 받고 그러니까 진단비를 한 번 받고 네. 이제 사라지잖아요. 네. 이건 뭐 무제한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?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또 네. 만약에 부위가 그 전에는 뭐 심장으로 인해서 수술을 네. 받으셨다. 그때 이제 뭐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으셨다 그랬다고 해서 이 보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이제 또 필요해서 수술을 받으신다. 뭐 백내장이나 아니면 뭐 치액 수술을 받으신다 이럴 때도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받고 또 받고 예, 인심 좋게 이제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죠. 그래서 암은 암과 뇌, 혈관 그리고 심장 질환에 대한 그 수술비는요. 1000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비관혈 수술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. 뭐 복강경이나 내시경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800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가 있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 수술하시면 100만 원, 관절염 수술하셨을 때 100만 원, 치액 100만 원. 그리고 여성분들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요실금 수술도 많이 하시거든요. 예. 네, 이럴 때도 100만 원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대단한 수술들이 그쵸. 아니에요. 뭐 네. 살아가면서 저희가 다 있을 수 있는 네. 그런 수술들인데 주고 또 준다고 네. 하니까 좀 감사하다는 마음도 듭니다. 그리고 자, 또 감사한 네. 게 이것이 특별히 무슨 아주 중증 질환이 아니라 뭐 백내장, 관절염, 요실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렇게 그쵸. 저희가 노화로 인해 오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럴 때 이제 나에게 뭔가 힘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나이가 들수록 참 고맙다. 네. 잘 가입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보험인 것 같은데 몇 가지를 좀 비교해 주신다고요? 제가 오늘은 비교를 자, 이 수술비와 뭐 진단비가 나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진단비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앞서서도 말씀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. 하지만 이제 똑같이 봤을 때 같은 보험료로 좀 가성비를 따져봤어요. 가성비를 따졌을 때 일단 수술비의 경우에는 80세까지 3대 수술비 즉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수술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수술 같은 경우에도 최대는 관혈수술, 그러니까 째서 하는, 메스를 대서 하는 그 관혈수술에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. 오, 예. 비관혈은 4천만 원, 그리고 암은 2천만 원까지도 보장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. 굉장히 이게 좀, 굉장히 좀 뭐랄까요. 그 획기적인 그런 수술비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생활질환, 여기에서도 뭐 작은 수술에서부터도 다 보장받으실 수 있는 이런 다빈도 수술까지도 보장을 해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내용적으로 꽉 차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회 지급한다는 거죠.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도가 좋고 인심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B사의 경우에는 제가 암
암은 너무 좀 가격이 너무 보험료가 비싸서 좀 빼고 예, 혈관 진단비로만 했는데 뭐 진단비가 1,000만 원, 5,000만 원인데 그럼 6,000만 원씩 막 이거보다는 이제 사실 진단비이라고 돼 있잖아요. 이런 부분은 네. 보장 범위가 좀 좁은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보장 범위로 봤을 때 이제 1,000만 원 그리고 이제 심장 질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5,000만 원, 1,000만 원 이렇게 진단비를 했을 때 조금 굉장히 좋은 건 알겠지만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. 그리고 좀 단점이 있다면 단 1회만 지급받는다는 점이 좀 가장 큰 단점이죠. 이런 특징을 좀 비교를 해주시죠. 네. 그래서 A사의 경우에는요. 네. 예, 수술비의 경우는 20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시고요. 역시 3대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생활질환 수술비도 다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저렴한 보험료.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B사의 경우에는 20세에서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제 뇌와 심장,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로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. 딱 한 번만 최초 1회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인데 보험료 한번 볼까요? 네. 보험료 보시면 A사와 B사 이렇게 딱 보시기에도 좀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. 예, 40세 그리고 50세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A사 같은 경우는 저렴하세요. 이것저것 네. 다 봤는데 예, 3만 원대 뭐 2만 원, 3만 원대면 되고 대신에 이제 B사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도 훌쩍 넘죠. 그래서 좀 보험료가 비싸고 특히나 남성분들 50세에 60세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핏 봐도 대충 한 A사보다 B사가 한 5배 가량이 좀 비싸다는 점. 그러니까 조금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 어떤 건지 수술비 보험이 왜 필요한지를 꼭 한번 되짚으셨으면 좋겠고 좀 수술비 보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라시는 분들은 꼭 요 보험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얼마나 인심 좋은지 이 기준에 따라서는 당연히 오늘의 원픽은 A사잖아요. 아, 예, 예.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대 질병에 대한 수술은 물론이고요. 생활질환에서 오는 작은 수술까지도 다 보장받으실 수 있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A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